안녕하세요. 3분 로직 최은영입니다. 로직의 기본 구성 둘러보기 배워보겠습니다. 로직의 기본 화면은 마치 한옥처럼 중앙의 트랙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미음자 형태로 다른 창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컨트롤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바 좌측 위쪽을 보면 버튼이 이렇게 4개, 3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색깔이 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창을 끄면 다시 옅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버튼, 이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면 가상악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채널 스트립의 세팅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창이 활성화됩니다. I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로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스펙터 창이 활성화됩니다. 인스펙터 창에서는 트랙의 볼륨, 그리고 패닝, 그리고 플러그인, 그리고 버스 샌드, 그 외에 리전 파라미터, 트랙 파라미터까지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담고 있어서 좌측에서 항상 띄워놓고 있는 창이 바로 인스펙터 창입니다.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는 퀵 헬프 창은 내가 어떠한 기능을 갖다 대도 모두 설명해주는 그런 빠른 설명창을 나타냅니다. 퀵 헬프 창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기능이든 이렇게 마우스로 가져다 대는 순간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영어라는 점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로직이 아니라 영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툴바 기능은 컨트롤바 하단 부분에 이렇게 넓게 영역을 만들어서 자신이 주로 사용한 아이콘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배치된 아이콘들은 우클릭해서 커스터마이즈 툴바 기능을 이용하면 자신이 꺼내고 넣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선 트랙마다 내가 사용하는 플러그인에 따라서 이렇게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노브들을 알아서 꺼내주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믹서 창은 이런 식으로 위에 상단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많이들 알듯이 모든 트랙의 볼륨과 패닝 그리고 플러그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좌측에서 봤던 인스펙터를 일렬로 쭉 모아놓은 효과가 있습니다. 에디터에서는 미디 노트를 편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편집창인 피아노 롤과 오선지 단위로 편집할 수 있는 스코어, 그 외에 스마트 템포와 스텝 시퀀서 같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숫자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우리는 LCD창이라고 부르는데 이 LCD창은 지금 플레이헤드의 위치라던가 이 곡의 템포, 그리고 박자, 조표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옵션들을 이용해서 이 LCD창에 보이는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측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커스터마이즈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나오는 버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을 우클릭해서 커스터마이즈 컨트롤 바 앤 디스플레이 메뉴를 선택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많은 버튼들의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중에 클릭돼서 활성화된 것이 이렇게 버튼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들은 물론 트랜스포트 바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고 끌 수 있고 당연히 이쪽에 있는 좌측에 있는 버튼들 또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볼륨 페이더는 마스터 페이더입니다. 마스터 페이더라는 것은 곡의 볼륨과 관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모니터의 볼륨을 줄이고 키우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믹스를 하거나 정교하게 데시벨을 맞춰야 할 때는 항상 0에다 놓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측에 4개의 버튼이 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버튼입니다. 자, 왼쪽부터 살펴보자면 왼쪽은 리스트 에디터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벤트나 마커, 템포, 그리고 조표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트패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를 적거나 트랙에 관한 어떠한 특정한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애플 루프 창이 있습니다. 애플 루프 창은 로직에서 제공하는 애플 루프라는 이름의 샘플 라이브러리를 뜻하는데 여기서 악기별, 장르별, 설명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버튼이 있는데 이 브라우저 버튼에서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여러 가지 오디오 샘플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와 연동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파인더 기능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